9장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왕의 명령이 시행되었다. 유대인의 원수들이 그들을 제압하려고 했던 바로 그날 상황은 역전되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유대인들이 제압하게 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 모든 성읍에 모여 그들의 멸망을 꾀하던 자들을 공격했다. 누구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두려워서 모두들 겁쟁이가 되었다. 더욱이 정부 관리와 대신과 총독을 비롯하여 왕 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모르드게를 의식하고 유대인들을 도왔다. 그들은 모르드게를 두려워했다. 이제 그는 왕궁의 실세가 되었다. 모르드게의 권력이 커질수록 그의 명성도 더해갔다. 유대인들은 칼로 원수들을 해치우고 닥치는 대로 살육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껏 복수했다. 수사 궁전에서 유대인들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또 유대인의 대적이요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다. 바산다다, 달본, 아스바다, 보라다, 아달리아, 아리다다, 바마스다, 아리세, 아리데, 외사다. 그러나 그들은 재산은 약탈하지 않았다. 그날 모든 일이 끝난 뒤에 궁전에서 죽임당한 자들의 수가 왕에게 보고되었다.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말했다. 이곳 수사 궁전에서만 유대인들이 500명을 죽였고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지방에서야 어떠했겠소. 그 밖에 그대가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말만 하시오. 그러면 그대 뜻대로 될 것이오. 그대의 소원이 곧 나의 명령이오. 왕비 에스더가 대답했다. 왕께서 괜찮으시다면 수사의 유대인들에게 이 명령의 기한을 하루만 더 연장해 주셔서 하만이 열 아들의 시체를 교수대에 매달아 모두가 보게 해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명령은 연장되었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는 공개적으로 매달렸다. 수사의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아달월 14일에 그들은 수사에서 300명을 더 죽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산은 약탈하지 않았다. 한편 왕이 다스리는 나머지 지방에서는 유대인들이 단결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압제에서 벗어났다. 아달월 13일에 그들은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명을 죽였으나 재산은 약탈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튿날 14일에 쉬면서 풍성한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수사에서는 유대인들이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을 경축일로 삼아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했다. 그래서 지방의 시골 마을에 사는 유대인들은 아달월 14일을 기념하여 잔치를 벌이고 선물을 주고받는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기록하고 그 사본을 지역과 관계없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유대인들에게 보내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유대인들이 원수들에게서 해방된 기념일로 지키도록 명령했다. 그 달에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고 애통이 축제와 웃음의 경축일로 바뀌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가난한 이들을 보살폈다. 그들은 명령대로 그날을 지켰다.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전통이 되어 모르드게가 지시한 대로 계속 시행되었다. 모든 유대인의 대적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모든 유대인을 멸할 음모를 꾸몄다. 그는 부르, 제비를 뽑아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멸망시키려 했다. 그러나 왕비 에스더가 나서서 탄원하자 왕이 문서로 명령을 내렸고 하만이 꾸민 악한 계략은 결국 하만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하만과 그 아들들은 교수대에 매달렸다. 그래서 이 두 날을 제비를 뜻하는 부르라는 단어를 따서 부림이라 부른다. 유대인들은 모르드게가 보낸 편지에 적힌 모든 말을 명심하고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을 기념하여 이 날을 계속 지키기로 뜻을 모았다. 해마다 그 편지에 기록된 두 날을 기념하는 일은 그들과 그 후손과 장래의 모든 계종자들에게 전통이 되었다. 이 두 날은 모든 지방과 성읍에서 모든 세대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명절이 되었다. 이 부림의 날들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날이자 그 후손에게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아비하일의 딸 왕비 에스더는 왕비의 전권으로 유대인 모르드게를 지원하여 그가 기록한 내용을 지지하고 승인하는 두 번째 편지를 썼다.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나라 127개 지방 전역의 모든 유대인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어 이 부림의 날들을 유대인 모르드게가 정한 날로 달력에 자리 잡게 했다. 이 날은 그들 자신뿐 아니라 후손도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는 날로 정해졌다. 에스더의 명령은 부림의 전통을 견고하게 해주었고 그 내용은 책에 기록되었다.